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. 유니언 머티리얼, 뭐 지난주에 계속 희토류와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미국, 네. 중국의 싸움이 계속 뭔가 전선이 넓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이 커지고 넓어진다는 느낌이에요. 지금 거의 전장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. 네. 싸움터가 이제 국한돼 있냐 넓어지느냐의 차이인데 방금 그 예시가 딱 맞은 것 같아요. 네. 전장이 점점 넓어지고 넓어져요. 있다. 처음에는 반도체로 시작했는데 뭐 이제 바이오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은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열이 받는데 중국에서 사실은 크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그나마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는 희토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사실은 미중 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토류 가격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미국에서 워낙 이렇게 자꾸 중국을 제재, 때리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아예 희토류를 수출 통제하겠다 라는 이제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당 대회가 종료가 완전히 되고 나면은 사실은 조금 강경파로 바뀌었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희토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방산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었는데 최근에는 전기차도 그렇고 희토류가 사실상으로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미국에서는 어찌 됐건 또 중국산을 배제를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가격은 심하게 움직일 수 있다.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희토류 매장량이 가장 많은 데는 사실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37%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. 매장이 다른 나라들에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비중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80-90%는 중국산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, 미국산 또 희토류 가격이, 아니 희토류 중에 비중이 80%가 중국산이에요.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는 뭐 항공기 부품, 방산, 뭐 전자제품, 전기차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테마는 사실은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 희토류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도 유니언 머티리얼이 오늘 27%나 네. 상승하면서 불을 네. 뿜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지만 네. 어쨌든 희토류 관련 종목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?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테마의 성격상 길게 가지는 않거든요. 네. 갔다가 또 가라앉고, 특히 이제 기존의 그 유니온 머트리얼즈를 보면은 네. 그렇게 길게 가지는 항상 않았어요.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 한번 더 진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고,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가실 거면 네. 저는 유니온이 나을 것 같아요. 유니온. 네, 왜냐하면 유니온 자회사가 유니온 머트리얼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.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가전업체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. 네. 제 매출처로 뭐 보면은 뭐 보쉬, 그다음에 삼성, LG전자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간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금 단단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, 9월 달부터 기관이랑 외국인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테마성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직접적인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